정영현 선수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IPF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현재도 그렇지만 원래 IPF 코리아라는 단체의 소속이에요. 제가 IPF 코리아에 등록했던 이유는 제가 파워리프팅을 굉장히 예전부터 좋아했었기 때문에 IPF라는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파워리프팅을 예전부터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한 2-3년 전만 해도 IPF 코리아라는 파워리프팅 대회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 실력을 검증해 보고 싶어서 IPF 코리아에 가입을 했어요. 그 이제 뭐 트레이닝비가 한 80만원 되는데 사실 금액 측정은 뭐 거기 협회에서 하기 나름이니까 뭐 저는 사실 가격이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렇게 대회를 몇 번 뛰었었죠. 그렇게 이제 저는 그 대회 단체를 뛰었는데 이번에 그 트레인트루 대회를 나갈 때 사실 그 IPF 코리아 측에서 공지를 했었어요. 아, 트레인트루 대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설기간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참가할 시에 IPF 선수 자격을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트루 관장님께서 그걸 사실 보시고 아 그러면 우리는 사실 굳이 대회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대회도 아니고 뭐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비공식 PR을 측정하는 그런 행사다 라고 명확히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PF 코리아 측에서는 사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사실 그건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가 트레인트루에서 하는 그 행사를 참여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 금지시킨 거를 사실 숙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인생을 한번 사는데 굳이 뭐 내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내가 하는 거를 막는 저 사람의 말을 굳이 들어야 될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는 더 값진 거 같은데 내가 내리는 이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안 한 거를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지 이 선택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가 후회스러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IPF 코리아 단체 톡방이 있어요. 저 뭐 거의 보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 단체 톡방에다가 거의 처음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파워리프팅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파워리프팅이 단지 좋아서 이 단체에 가입했고 파워리프팅이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IPF 코리아 선수들이 더 많이 대회에 나가고 더 많이 출전해서 IPF 코리아라는 단체도 있고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대회를 금지하는 건 조금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분명히 트레인트루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건 대회가 아니고 그냥 짐에서 비공식적인 기록 측정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명시했지도 않냐 뭐 이런 식의 뭐 사실 구구절절한 뭐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 보이는 내용을 적었죠. 뭐 근데 그래도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적었어요. 나는 그 IPF 코리아 측에서 뭐라고 하던 간에 난 나갈 거고 그 페널티를 어떤 걸 주던 간에 당연하게 받겠다. 왜냐면 너네들이 분명히 언급을 했고 나는 그것을 어기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다 라고 명백히 저는 말을 하고 사실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조금 사실 서운했던 부분은 그 방에 그래도 꽤 나름대로는 파워리프팅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카톡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뭐 침묵을 하고 그 이제 대표자분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협회 측에서 뭐 이런 운영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파워리프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IPF 코리아라는 그 협회에 소속되고 싶어서 그 트레이너로서의 자격증을 한 줄 적고 싶어서 그냥 이 방에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제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내가 어떤 페널티를 받든 간에 뭐 사실 조금 상관없어. 뭐 그냥 뭐 내가 대회 안 뛰면 여기 안 뛰면 그만이지 뭐 그만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뭐 하고 하여튼 하고 대회를 나갔죠.
대회를 나갔는데 좀 여기서 진짜 웃긴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후 경기가 그러니까 트레인 투루 오후 경기가 15시에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시작이었고 제가 스쿼트 1차 시기가 230이어서 꽤 마지막에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한 3시 30분쯤 1차 시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회가 한 6시에 끝났는데 그때 동안 이제 폰을 못 보고 있다가 대회가 다 끝나고 폰을 열어서 확인했는데 무슨 인스타 DM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제가 DM을 거의 확인을 안 하는데 DM이 와 있길래 보니까 무슨 IPF 코리아 공식 계정에서 DM이 날라왔더라고요. 뭐지 하고 탁 열어봤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2월 14일 압구정 트레인투루에서 주최하는 파워리프팅 대회에 출전이 제한됨을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한 사실이 있어 IPF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영현 선수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IPF에서 진행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PF 선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IPF 파워리프팅 대회 이외에 어떠한 타 대회에 출전하였을 경우 징계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징계장을 받을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징계장이 인스타 DM으로 날라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한 뭐 몇 년 사귄 여자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하더니 끝이래요. 끝! 이렇게. 너무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문인 거잖아요. 공식적인 문서인데 이거를 이메일 정도만 발송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스타 DM으로 보내는 거는 약간 뭐지? 이 사람들 뭐 나랑 장난하는 건가? 아니 뭐 이게 정말 공식적인 문서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막 뭐 하나요? 아니 뭐 그럼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도 너 인스타 DM으로 너 잘렸어 다음부터 나오지 마 사직서 이런 거 막 보내고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인스타 찾아가지고 막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공문 보내고 막 그런가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아직까지 정 없는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DM으로 날라오는 걸 보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 이 징계장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제가 받을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DM으로 보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좀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뭐지? 나를 진짜 그냥 약간 그냥 80만원짜리로 본 건가? 80만원 내고 뭐 단물은 다 먹었으니까 어차피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니까 버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사실 얘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뭐 대회장에 사실 저만 IPF 코리아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그걸 왜 저만 보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만 보냈었고 그게 좀 황당했고 뭐 아무튼 약간 그냥 저를 저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이고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5시 반쯤에 스쿼트를 했다 했는데 이 DM이 15시 43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43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라이브 경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트레인투루 그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있다가 오케이 너 딱 스쿼트 했네 그럼 너 경기 뛰었지 그럼 너 징계야 그러고 공문을 만들어서 DM을 보낸 거죠. 약간 뭐 되게 좀 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약간 뭐 나중에 보내도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모로 어이가 없는 그런 건데 뭐 아무튼 저 사실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서서 무슨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트레인투루 측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고 비공식적 기록 측정이다 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PF 코리아 측에서는 어떤 이유이던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대회로 간주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페널티를 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IPF 코리아 측에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니까 그냥 뭐 징계 주려면 줘라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라이브 경기로 스쿼트 하는 거를 보자마자 인스타 DM으로 이메일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12개월간 선수 자격을 박탈합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것까지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팩트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죄송한데 좀 하소연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제가 겪었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상황을 꼭 겪지 않으셨으면 하고 혹시라도 정말 파워리프팅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데 IPF에 가입하고 싶거나 IPF 코리아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하는 게 파워리프팅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정말 이 협회라는 곳에 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뭐 아무튼 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일반인이라서 앞으로도 운동은 계속 할 거고요. 뭐 이게 제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많은 댓글과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